유성혜민이 게임! 오늘의 모습이야. 아 진짜 씨. 아 이거 유성이 미래의 꿈은 영상에서 막 방해하거든. 아 근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아닌가요? 여기가 뭐하는 곳이죠? 익숙하시죠? 초성 퀴즈. 오늘 주제 이색 스포츠입니다. 이색 스포츠. 자 연습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연 보호. 이거는 되게 오. 메이저해요 이거 나름. 오 자연 보호. 비행 아니야 비행? 거머리. 거머리 아니고요. 거머리 날리기. 노란... 거머리 날리기 맞네. 어 날리기네 날리기. 멀리 날리기. 멀리. 자연 비행 종이 비행기 멀리 날리기. 정답입니다. 바꿔버리 종이 비행기. 자연 비행기. 자연 비행기. 야 근데 그것 때문에 알게 됐네. 멀리 날리기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나 그런 점수를 따져서 하는 스포츠가 있는데. 어쩌라고요? 이건 되게 대회가 커요. 크다고? 대회가 생각보다 커. 세계 대회도 있고 이거 유튜버 분들 계시는데 진짜 대쩝. 어? 시골리기! 시골리기! 시골리기요! 이거 초성만 쳐야 되는데 제가 답을 썼어요. 근데 마플이 먼저 말했으니까 마플이 정답이고요. 근데 진짜 개몽총? 솔직히 저 진짜 빨랐죠? 아니 근데 진짜 개몽총? 이게 뭐냐면요 치즈를 굴리는 게 아니고 치즈를 굴리고 그걸 따라 굴러서 먼저 도착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아 이거 뭐야 신기해. 부상 위험이 심해서 국가에서 금지했는데 비공식으로 계속 열린다고 합니다. 언덕에서 구르는데 영상 봤는데 좀 살벌하더라고. 아, 언덕에서 굴러? 어 위험하다. 호두파 멀리 던지. 호두파는 호두랑 파야? 호두랑 파 멀리 던지. 야 있으면 존나 이색이긴 하네 그게. 그거야말로 이색 아니야. 핸드폰 멀리 던지. 정답입니다. 핸드폰 오, 정답 멀리 던지기예요. 핸드폰 멀리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대회인 걸로 알고 있고 본인 폰 던지는 게 아니고요. 대회 측에서 준비한 거 던지는 거예요. 그치 본인 폰 던지면 아무도 참여 안 하지. 오니기리 아니네. 오, 기다리기. 오 기다리기 아니에요. 달리기 상상. 오 달리기 맞아요. 은으 으그 달리기. 애니 안고 달리기. 애니요? 안고 달리기 정답입니다. 어? 뭔지만 맞추면 돼요. 아내 안고 달리기. 아내. 정답입니다. 아내 안고 달리기예요. 나 이거는 본 적이 있어. 아 본 적 있어? 어. 근데 아내가 없으면 참여를 못 해요? 아니요 이거 아내가 없어도 생 초면이어도 파트너만 정해서 할 수 있어요. 그냥 달리는 게 아니고 온갖 종류의 장애물을 경쟁하면서 통과를 해야 돼요. 핀란드에서 시작됐는데 지금 유럽 전역에도 열리고 북미에서도 매년 전국적으로 열린대요. 내가 알기로는 빨리 달리려고 다리를 목에 걸고 거꾸로 매달려서 가는 걸로 알고 그 사진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3점짜리 가겠습니다. 아스트라. 아스트라 아니고요. 아스트라. 발로란트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어려워. 이거는 상상도 못해. 오세테라 드리즈. 다 갖다 붙이. 네 글자 세 글자예요. 으스트르 네 글자, 글자. 드르즈. 전 세계에 출근하는 사람들 있죠. 직장인들. 사람들은 이거를 거의 매일 아침 하죠. 직장인이 아니어서 모르겠어요 유성님. 이건 직장인 아니어도 다 알아요. 뒤에 거 알겠는데? 알겠어? 그럼 말하면 너 손해야. 앞에 게 뭐지? 꼬마니 뒤에 세 글자 뭐예요? 다람쥐 한 글. 오? 언니 진짜 이걸 알려준다고 이렇게? 진짜 다람쥐야? 다람쥐는 아니고 발음이 굉장히 비슷한데요. 익스트림 다림질! 정답입니다. 익스트림 다림질이에요. 다림질! 자. 나 그 다림질이 뭔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네. 나도 다림질이 순간적으로 뭔가 했다. 저기 사진 보세요. 사진 텍스트. 아 저거 뭐야 왜 저기서 다림질 하는 거야? 아 저기서 다림질 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왜... 암벽에서만 하는 것도 아닌데요? 어 여보! 와 저 뭔데? 뭐야 스카이다이빙 그러니까... 하면서 다림질 하는 거야?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종이 비행기. 종이 비행기 해야겠다. 마플 자 오른쪽? 이동? 오케이 좀 더 이동? 좀 더? 어 저 왼쪽? 슥 계속 가 천천히 가봐 천천히. 오케이! 나 봐볼래? 한번? 오케이 됐다. 수수 그려봐 마플. 아 너무 내려가네. 그냥 서 있어야겠다. 오케이 그리고 약간 아래 보시고 마플님은. 그리고 구멍 오른쪽. 구멍 오른쪽. 오른쪽 타워. 숙여서 천천히 가볼래? 아 지금 문터가 없구나 조금 생각해보니까. 더? 아주 살짝 맞다. 어 너무 많이 갔어. 네, 왼쪽? 오케이 됐고 파크모도 약간 이동해야 돼. 파크모 오른쪽. 살짝. 진짜 살짝. 아 왼쪽 진짜 살짝. 왼쪽 살짝 더. 그리고 약간 위에 볼래? 오케이 수고했어요. 이야